좋아요, 구독!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어제의 표적 종목이었죠. 이 수젠텍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어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와준 터라 오늘은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약 7% 가까이 내려가게 되면서 6,7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단순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 뭐 이슈는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저점이 어디예요? 5,000원이죠? 고점이 어디예요? 11,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5,000원, 올라가면 뭐 만원, 11,000원. 그 중간에 애매하면 뭐 8,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뚫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또 떨어지면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여기서 무조건 급등할 걸 생각하고 들어가면 5,000원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서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단가를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돼요. 토끼가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죠. 치타는 더 빨리 움직이죠. 그 빨리 움직인다고 뭐라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걔네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나부늘보는 느려요. 그래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왜? 걔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새는 날아다닙니다. 왜 날아다니냐고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있으니까. 돌고래는 바닷속에서 삽니다. 왜 땅에 안 나오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얘 보고 너는 왜 자꾸 급락을 하고 왜 자꾸 급등을 하냐. 얘는 태생이 그래요. 지금 움직이는 게. 천천히 가는 게 있고 빨리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나쁜 게 아닙니다. 얘가 여기서 5,000원 떨어진다 그래서 너 나쁜 애구나. 아니에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애예요. 원래. 그래서 떨어지면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저점 매수, 분할 매수해서 다시 급등하면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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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게 떨어지면 5,000원이라 얘기했지만 뭐 세력들이 싸게 줄 생각이 없으면 6,000원에 멈출 수도 있고 5,500원 멈출 수도 있고 지금에서 멈출 수도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거에서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한 8,000원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고 세게 올라가면 10,000원, 11,000원에 걸리는 자리니까 올라올 땐 더 잘 팔아주고 매매 종목입니다.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000원으로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말고 잘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09,000원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약 4.5% 강하게 올라서면서 118,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오늘 또 이 미국의 테라파워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현재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주가입니다. 워낙 좀 공급난이 심한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이다 보니까 이 공급 계약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호재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솔루션 듣고 올게요. SK바이오팜은 원래 실적이 좋았고 괜찮은 회사였죠. 그동안 제약주들이 맨날 안 움직이고 안 올라가고 고생을 했지만 뭐 올해서부터 종목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아났고 녹십자도 많이 올라갔고요. 유한양행은 뭐 역사적인 신고점 다시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대형 제약사들이 이래저래 별의별 이유로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를 좀 핑계를 얘네들이 대려면 그냥 가장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금리나 수혜주다. 그럼 가는 거예요. 뭐 임상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약 다 필요 없어요. FDA 다 필요 없습니다. 올라가고 싶으면 금리 인하 수혜주들.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죠. 이번에 확실하게 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그냥 얘네들하고 수혜주예요. 과거에서는 그런 얘기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올라가려면 그래요. 올라가려면. 그래서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에서 제가 제약주들이 심상치가 않다,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그리고 제약주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은행주, 증권주, 조선주와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갈 듯, 안 갈 듯, 갈 듯. 안 그래도 한번 돌아서니까 계속 올라갔죠. 근데 작년에 은행주하고 제가 조선주 작년에도 추천했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안 갔어요. 지수가 말을 잘 안 들어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돌리더니 계속 지금까지 올라와서 조선주도 꽤 많이 올라왔고 증권주, 은행주도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그때와 비슷합니다. 제약주가.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뭐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조정받으면은 추가 매수를 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10만 9천 원. 아주 바닥에서 싸게 사지는 않았네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조만간 한번 눌리기는 할 텐데 눌릴 때 좀 불안할 거예요. 수익 얼마 나지도 않았는데 내려온다고.
그래도 나빠 보진 않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산주 느낌이 납니다. 현대로텍 느낌. 제가 작년에 작년인가 현대로템 추천하고 나서 이것도 길게 보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여기 돌파가 된 이후에서는 별로 제가 언급을 안 하니까 돌파하기 전에서 바닥에 쌀 때서는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추천은 못 하고 그냥 그때 얘기했던 건데 방산주 잘 가죠.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나요. SK 바이오팜. 그래서 끌고 간 것도 괜찮고 대신에 끌고 갈 때서는 주가가 맨날 못 갑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맨날 가는 거 봤어요? 미국 시장 기침만 맨날 떨어지는 거 맨날 봤잖아요. 그래서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든지 9만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3개월, 6개월 동안 9만 원으로 잠수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세요. 지금 10%니까 뭐 3분의 1, 5분의 1 조금씩 조금씩. 왜냐면 지금 올라올 만큼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조정을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얘 목표 가격은 어디냐? 고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요 N자 목표치가 여기 걸려서 그렇지. 아까 현대로템 봤죠? 현대로템 이만큼 갔죠? 얘도 그럴 수 있는 종목이에요. 현대로템처럼 현대로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만큼 갔듯이 얘도 뭐 25만 원, 30만 원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이게 단기, 그러니까 이게 중기 목표치를 거의 지금 채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15만 원 여기가 계속 한 번은 눌릴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조정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뭐 얘기는 복잡했지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흔들린다 싶으면 왕창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또 밑에 다시 사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올해는 17만 원까지 정도만 보세요. 올해는 17만 원 정도. 내년은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렇게 보셔도 저는 제약주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